영어에도 국어처럼 수백 개의 줄임말 표현이 존재합니다. 영어로 줄임말은 acronym인데 오늘은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는 이러한 acronym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. Q&A는 question and answers입니다. 주로 presentation을 진행한 다음에 마지막 한 5분 정도를 청중들로부터 질문을 받고 대답하는 그런 Q&A 세션을 많이 갖고요. 또 언제 많이 하냐면 잡지나 아니면 TV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형식을 Q&A 형식으로 진행한 경우도 많습니다. 우리나라에서 네이버 지식인이 있듯이 외국에는 Quora라는 되게 유명한 사이트가 있는데 그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많은 사람들이 한 질문과 답변을 볼 수 있습니다. VIP, Very Important Person의 약자로서 귀빈, 중요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. 요즘에는 프리미엄을 붙인 티켓을 VIP 티켓이라고 해서 많이 판매하죠. ID, 쉬운 것은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. ID는 Identification, 즉 신분을 뜻합니다. 근데 주로 신분증을 얘기할 때 ID라고 얘기하고요. 예를 들어서 경찰이 Can I see your ID?라고 하면은 신분증을 보여달라는 뜻입니다. RSVP, 사실 이 표현은 영어가 아니라 불어의 표현입니다. Respondez, s'il vous plaît 라는 줄임말로 알고 있는데요. 영어로는 Please respond 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래서 주로 이 invitation을 받았을 때 RSVP 라고 써져 있으면은 내 참석 여부를 알려달라는 뜻입니다. AKA는 Also Known As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다른 이름으로 하자면 다른 말로써 라는 표현으로 내 별명이나 아니면 사람들이 나를 부를 때 자주 쓰는 표현을 얘기할 때 For example, my name is Leo, aka 동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. DIY, DIY는 Do It Yourself의 약자로서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스스로 고치고 만들고 이런 테크닉을 얘기합니다. 미국에서는 이 DIY 문화가 굉장히 발달해서 Home Depot 같은 곳을 가면은 이 DIY를 할 수 있는 뭐 도구라든지 재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마련되어 있습니다. BYOB, BYOB는 Bring Your Own Booze라는 뜻입니다. Booze는 술이란 뜻이고 BYO는 Bring Your Own이라는 뜻입니다. 그래서 BYOB 하면은 너 술은 너가 가져와 라는 뜻입니다. POV, POV는 Point of View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내 관점, Point of View라는 뜻인데 주로 말을 하기보다는 글로 쓸 때 하고요. 그래서 글로 쓸 때 From my POV라고 하면은 내 관점에서는 이렇다 이럴 때 많이 씁니다. TBA, TBA는 To be announced의 약자입니다. 그래서 스케줄 상으로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. 시간이나 장소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뮤지션이 플레이 할 건지 콘서트에 TBA라고 써져 있으면 아직 결정되지 않음이라는 뜻입니다. ATM, ATM은 Automated Teller Machine의 약자입니다. 우리나라로 생각하면 현금 인출기이고요. 그래서 외국에 나가서 현금을 뽑아야 되면은 Where's the ATM?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. 그러면 어떤 미드를 보고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. 먼저 영어 공부하기 위해서 제일 좋은 미드 몇 편을 소개시켜드리고